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여기는 갤러리 자작나무인데요. 국립현대미술관 옆에 있는 저도 개인전을 했었던 공간인데,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 몬트 작가님 개인전이 여기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저랑 같은 날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전시인데, 저도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제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영상에도 잘안 담길 것 같은데요. 이게 저도 사진으로 보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작품이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다 마띠에르가 있는 작업인데 정면 사진으로 보면은 그게 담기지 않아서 이거 실제로 보면은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저는 이 우주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게 사진 보고는 느낌이 잘안 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묘하게 진짜 그런 우주 느낌이 납니다. 이건 금성이란 작품인데 진짜 뭔가 금성에 있는 것 같은 광물 그런 느낌이 나요. 희한하게 그 미묘한 느낌을 되게 잘 살리신 것 같은 작품이에요. 다 이렇게 마티에르가 있는 모양들이 다 하나하나 있는데요. 이 몬트 작가님은 그 수레아 작가님하고도 부부세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묘하게 약간 수레아 작가님의 그 감성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들이 보여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었던 몬트 킴 작가님 작품이랑도 많이 다른데 근데 그 컨셉과 그런 게 유지가 되면서도 그러니까 방향성이 유지가 되면서도 되게 재밌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. 이 두 작품은 그 수레아 작가님하고 몬트 작가님이 같이 협업을 하신 작품이라고 합니다. 밑에 작업은 수레아 작가님이 하시고 위에 몬트 작가님의 네, 작품을 올리신 것 같아요. 네,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은 이 느낌이 정말 대단합니다. 이거는 또 꿀벌이라는 작품이네요. 근데 몬트 작가님도 그 독일에 계시다가 오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작품 가격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는 작품이어서 이미 판매도 많이 되긴 했는데요. 작품들이 진짜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겹쳐진 이미지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들이 다 개별의 형태와 마티에르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지금 실제로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거는 코스모스라는 작품이네요. 그리고 이거는 데이지라는 작품이고요. 요거는 우주 망원경이라는 작품인데 요것도 진짜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것도 우주 망원경 작품. 인사동이랑 이쪽에 삼청동 나오시면서 대전시도 보시고 여기도 와서 전시를 보시고 근처에도 뭐 청엠 갤러리라든지 여러 갤러리 좋은 전시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쓱 날씨도 좋으니까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여기는 국립현대미술관 옆에 있는 갤러리 자작나무였고요. 와서 직접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. 아마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만족도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감사합니다.